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기는 지금 달달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한이는 남자애한테 물 뿌리고 있고, 한이는 투부 잡느라 수영을 하고 있고, 얘는 동네 떠다니고 있고, 튜브에 걸터누어 이렇게 발기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5살짜리 애가 모래를 양동이에 담고 있는 거고, 얘는 물을 양동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긴 19살 친구 두 명이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카페고요.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여기는 엄마, 동생, 딸이 있고요. 여기는 구우시는 분이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밖에는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얘의 친동생이고요. 그리고 얘는 얘의 친동생이고, 이거는 얘네들의 엄마고요. 얘는 지금 헤엄을 치고 있어요. 튜브 잡느라고 아까 이야기한 거고. 얘 이름은 얘가 물 뿌리는 바람에 얘가 놀란 거고요.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게 아니라 조용한 걸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끝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